바퀴 하나로 체력은 물론 집중력을 쑥쑥 키우는 외발 자전거 교실입니다. 지금 몇 학년이에요? 5학년이요. 몇 년 정도 됐어요? 2년 정도? 6학년이요. 1, 2년 됐어요. 3학년이요. 1년이요. 한번 시작했다면 그 매력에 빠져 멈출 수 없다는 외발 자전거.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기 전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풀어주는데요. 여기 보세요. 이제 지금부터는 급수에 맞춰서 나눠서 수업을 해볼 거예요. 실력에 맞춰서. 외발 자전거도 실력에 따라 급수가 나뉜다는 사실. 바퀴에 페달뿐 핸들이 없다 보니 상체를 이용해 방향 조절을 하는데요. 자전거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아이들. 단순한 주행뿐 아니라 고난도의 묘기까지 선보이는데요.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 교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등이 뒤로 숙여지면 자꾸만 빨라져서 뒤로 등을 숙이면 안 돼요. 많이 타봐서 처음에는 별로 자신 없었는데 옆에 친구들 하는 거 보고 배웠어요. 이런 기술들을 하면 몸에 좋은 게 있나요? 중심을 더 잘 잡아야 돼서 아이들 허리 강화 훈련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허리를 펴고 바른 자세로 타야 하기 때문에 자세 교정은 물론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허리를 곧게 펴야지만 외발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달을 멈추지 말고 돌려야지만 탈 수가 있고요. 외발 자전거 바로 탈 수 있나요? 안전바 이용해서 탑승 하차부터 안전하게 교육받으시면 충분히 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이 도전해봤습니다. 도전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전거에 자신 있다는 담당 작가 배운 대로 페달 위에 발을 올려보는데요. 주시면서 계단 밟고 올라. 하지만 중심 잡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네. 천천히 허리 덮이셔야 돼요. 시선은 앞에 보셔야 되고요. 그렇죠. 와, 이거 진짜 어려워요. 어떠세요? 아, 진짜 어려워. 오, 잠시만요. 말 시키지 마세요. 순간 집중력이 확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직접 타보니 부드럽게 잘 타는 아이들이 더 대단해 보였는데요. 외발 자전거 수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습니다. 자세가 좋아진다고 해서요. 마침 학교에서 외발 자전거가 있어가지고 하게 됐어요. 외발 자전거 타면서 뭔가 집중력이 좋아졌나요? 예, 아이가 둘째 아이가 약간 산만하고 끈기가 없는데 이거는 너무 재미있게 잘 타고 계속 6학년 때까지 탄다고 하더라고요. 저거를 타려면 그 두발 자전거랑 많이 다르대요. 집중력이 없으면 이게 잘 나가지 않나 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점점 훈련 같은 게 돼가지고